안녕하십니까. 행모로 하는 동행 101회 차 석일모입니다. 오늘은요, 우리의 삶에는 내비게이션이 없는데 하는 제목으로 살펴보는데요. 우리네 삶에게는 지도가 없죠. 다 뿐만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삶의 내비게이션을 가지는 없다는 생각인데요. 방향도 없이 달린 우리 내 삶. 다만, 우리 내 삶의 지도는요, 경험이나 지식으로 터득할 수는 있겠지만요, 또한 터득했다라고 해서 그 것이 다른 사람에게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오직 한 사람에게만 적용될 뿐 아니라요, 일회용일 것인데,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살면서 터득한 삶의 지도가 만인에게 적용될 수만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마 오류라고 하는 것이 거의 없어질 것이고요. 또 희로애락 또한 존재하지도 않으리라 하는 생각인데요. 그러나 어찌 보면요. 고통을 없애고 늘 행복, 착한 삶으로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이미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통해서 다 설해 놓았는데요. 그러한 것은 익히지 않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불자들을 보면요. 아무리 훌륭한 지도가 있다 해도 역시 소용이 없으리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는요, 똑같은 삶 속에서도 마음 하나만 바꿀 줄만 알게 된다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게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족이나 태양을 볼수 있었다면요. 그것만 해도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이 세상에 백만 명보다도 행복한 사람이고. 만일 우리가 지금 전쟁의 위험이나 수용소의 외로움 또 고문의 고통 그리고 굶주림의 쓰라림을 겪지 않는다면요 그러한 아픔을 겪는 이 세상의 5억 명의 사람들보다 행복한 사람이고요 만일 우리 냉장고 안에 먹을 음식이 있다거나 우리의 몸에 옷이 걸쳐져 있다거나 머리 위에 지붕이 있어서 비바람을 막으면서 잠을 잘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75%보다 부유함을 지닌 사람이고요. 혹은 통장이나 지갑에 돈이 있다거나 집 어딘가의 작은 그릇 안에 동전이 몇 입이라도 남아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 8%에 해당이 되는 상위층의 부자다라고 하지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고 아직 부모님이 살아 계시다면요. 그분은 아주 보기 드문 행운 아이고 또한 고개를 들어서 미소를 지으며 감사함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분은 축복받은 사람인 것이고요. 또한 만일 그러한 분이 힘들어하는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거나 그 사람의 마음을 감싸줄 수 있다면 그러한 분들은 부처님이요, 관세원 보살님인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내용의 글을 읽고 또 들을 수만 있어도요, 이 세상에서 글을 읽을 줄 모르는 20억이 넘는 그런 사람들보다도 이미 축복받은 행복한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는요, 산다고 해도 늙고 병들고 죽음을 대동을 하지요. 그러나 삶도 죽음이 없다면 가치가 없고요. 젊음도 늙음이 없다면 또한 아름다움을 못 느낄 것이고요. 또한 병고가 없다면 건강의 행복도 만끽할 수가 없을 것이죠. 죽음은 생애 한 부분이고요. 희로애락 역시 삶의 연장인 것인데요. 유마경의 인부리본문 품에를 보면은요, 우리는 언제나 행복한 삶만을 원하고 또한 좋은 것이나 부기를 원하고는 있지만 사도 생의한 부분이요, 또 불행도 행복의 한 부분이고요. 나쁜 것도 좋은 것의 한 부분이고 또한 가난도 불을 만드는 한 부분이다라고 한걸 보면은요. 우리의 인생이란 즐거움이 끝나고 괴로움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삶이 끝나고 죽음이 오는 것도 아니고요. 봄 속에 여름이 있고 또 가을 속에 겨울이 있는 것과 같이 즐거움 속에 괴로움이 있고 또한 삶 속에 죽음이 있는 것이지요. 부처님께서는 해탈을 하시고요. 인생과 우주를 보니 본래 생사가 없는 본무생사의 진리를 깨치셨다라고 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늙어가는 사람을 젊게 만드는 것도 아니고요, 또 죽어가는 사람을 죽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니죠. 본래 생사가 없는 그런 이치를 깨달아서, 날마다 좋은 날, 날마다 행복한 날을 만드는 것이니까, 부처님의 진리로 늘 평안함 이루시길 기원드리면서요 행복으로 하는 동행 제 101회 차 석일 모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